들어갑니다. 자, 이제는 해안을 쓰시기 바랍니다. 해안은 지혜 해자입니다. 지혜 해자. 해안은 간단합니다. 생각하기 이전입니다. 생각하기 이전. 생각하기 이전 자리에요. 얘는 본래 자리입니다. 본래 자리를 들어가면 여러분 여기 해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해결되어져 있습니다. 해안이 열린 사람을 반야지혜를 체득했다고 그랬나. 반야지. 이 반야지혜는 지혜 중에서 최고라 마하반야라 그러고 이때는 다 해결이 되어져 있다 해서 바라밀이라 그럽니다. 마하반야 바람. 이걸 불자들은 꼭 체득해서 내 것으로 만들으라고 늘 반야심경을 모든 행사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걸 체득하는 게 너무 쉽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손을 한번 벌리보세요. 박수를 한번 치세요. 아, 요건 하나는 본인의 노력, 주위의 도움, 인연이라 그래. 본인의 노력은 인이고, 주위의 도움은 연이에요. 그러면, 인연, 짝, 시작, 인연, 짝. 딱 이렇게. 없네. 네, 지금 없네 하는 거야. 시작, 인연, 짝, 지금 없네. 요걸 여러분들이 사용. 자, 처음에 본래 없었죠? 소리가 지금 본래 없어요. 근데 인연을 만나면 소리가 난다 이 소리야. 자, 한 번 더, 인연, 짝, 시작. 인연, 짝, 지금 없네. 네. 본래 없었고, 지금도 없다. 이걸 반야지혜라. 반야지혜를 얻은 사람은 금방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퍼붓더라도, 뭐, 욕 퍼붓던 소리가 안 났다가 아니죠. 소리가 났지만, 나도 들었지만, 지금 없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다시 열을 내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대응하지 않는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야. 자기를 다스릴 수 있잖아요. 에? 상대방 욕을 퍼붓는데도 자기는 평온을 대해 찾아서 자기 자리로 돌려놓잖아요. 이게 뭐 지혜의 힘 중에 힘이다. 그래서 마하반야라 그런 거야. 본래 없었고 인연을 만나면 언제나 나오지만 소리가 그러나 그는 즉시 사라진. 그래서 본래 자리로 돌아가서 해결되어져 있으니까 쓸데없이 다시 내가 끄집어내서 미워하고 밤새 잠 못 이룬 일은 안 한다. 이게 뭐예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능력, 해안이다. 이걸 끄집어냈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걸 끄집어냈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사표 내는 일이 자녀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상품을 능가해서 부처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